오늘 안정적인 수비로 내야를 지켜냈습니다. 1회 초 더블플레이와 5회 초 타자 2명을 연이어 땅볼 처리하며 아웃카운트를 잡아냈는데요. 오늘 경기 소감 어떠신가요? 일단 연승을 하게 돼서 기분이 좋고요. 그리고 이제 토요일 많은 분들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거기서 이제 승리할 수 있어서 기쁘고, 그리고 제가 요즘에 좀 많이 타격에서 많이 부진한데 그래도 이제 수비에서 좀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. 근데 타순에서 다른 타순보다는 9번에 있을 때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뭐 타순에 따라 뭐 다 똑같긴 한데 그래도 결과적으로 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서 좀 그렇고,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매 타석마다 이제 집중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거고요. 뭐 앞으로 더 나아진 모습 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. 오늘 특히 정훈 선수와 조금 호흡이 잘 맞았는데요. 평소에도 잘 맞는지 궁금해요. 뭐 훈이 형 뭐 잘 요즘에는 좀 많이 안 맞춰보긴 했는데 그래도 예전에 이제 키스톤도 해보고 많이 이렇게 맞춰봐서 그렇게 뭐 호흡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고요. 그리고 훈이 형이 오늘 좀 좋은 플레이도 많이 하시고 이제 활약을 해주셔서 팀이 좀 이길 수 있고 좀 활기를 좀 불어넣어준 것 같아서 좀 훈이 형한테 좀 많이 감사한 것 같습니다. 8회 초 2사 만루 상황에서 뜬 공을 잡아냈을 때 투수의 부담이 확실히 덜었을 것 같은데요. 팀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진 않았나요? 일단 8회 그래도 좀 위기 아닌 좀 위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뭐 위기 때마다 저한테 공이 와주는 것 같아서 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감사하고 좀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. 그리고 제가 그런 소중한 아웃카운트를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기회가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좀 엄청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. 네. 마지막으로 끝까지 응원해주신 우리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, 저희가 이제 성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찾아와 주시고 하셔서 좀 저희는 좀 힘이 또 나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찾아와 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면은 한 매 경기마다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